실생 여러분들 안녕. 저는 이번 영상에 더빙을 맡게 된 배장 주연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생활이 처음이라 많이 막막하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회장 지우가 신입생의 하루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화중학교는 교문을 지날 때 학생회 학생들이 아침맞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교문을 통과할 때 하이파이브로 학생들과 인사를 해주십니다. 덕분에 신나게 교문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을 보면 꼭 하이파이브를 하고 들어오도록 해요. 신나게 교문을 통과한 지우와 친구들, 하지만 건물로 들어갈 입구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1학년 입구를 잘 찾았네요. 저희 학교는 학년 간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학년별 입구와 계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화중 1학년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과학이네요. 과학은 상황에 따라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과학실 수업이어서 등교했던 계단으로 내려가 학습도움실 쪽 복도를 따라 과학실로 갑니다. 2교시는 음악입니다. 음악실은 화장실 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럼 수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하면서 미술실 한 번씩은 봐봤죠? 우리 학교 미술실의 이름은 꿈꾸는 창작공간입니다. 다음은 체육입니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서둘러 체육관으로 출발! 입학식 때 왔던 공간이라 조금은 익숙한 것 같지 않나요? 덕이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럼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체육관 밑에 바로 급식실이 있어서 빨리 줄을 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의 급식 순서는 3학년 12시 20분, 2학년 12시 30분, 1학년이 12시 40분입니다. 저기 손민영 부회장님이 빨리 줄을 서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급식이 뭐길래 이렇게 뛰어오는 걸까요? 줄을 설 땐 질서를 잘 지켜서 서도록 합시다. 자료를 찾기 위해 컴퓨터실로 가야 한답니다. 등교했던 계단으로 내려가 보건실 쪽 복도로 갑니다. 가는 길에 방송실도 보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까 체육시간에 삐끗했던 게 아무래도 아팠나 봅니다. 보건실로 다친 친구를 북축해주고 있네요. 마지막 교시는 진로입니다. 과학실 가는 길을 언뜻 봤던 것 같네요. 위클래스 옆 진로실을 도착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오겠습니다. 힘들었던 6교시를 끝내고 드디어 청소 시간입니다. 1인 1역으로 정해진 제 청소구역은 수학교과실. 3반교실로 쭉 이어진 복도를 따라 수학교과실로 갑니다. 청소를 하고 오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 저 반장 인사해. 가요. 인사. 네.
드디어 끝! 안녕!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1학년 친구들 재미있는 학교 생활 해요. 안녕!